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준비돼 있는데 총의는 부결로 모았다. 하지만 자율투표로 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마감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부결시키자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었다. 전 의원님, 네. 비명계 뭐 이름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이상민 의원이나 서른 의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어요? 네. 이견 없었습니까? 어제 의총에서? 없었습니다. 어저께 없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 앞에서 김승원 의원님이나 최기상 의원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까 PT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PT 한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자유 토론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라. 왜냐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것을 당론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라 했는데 몇 분 이야기하셨는데 영장을 보니까 정말 더 터무니 없어진 게 확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해야 된다라는 주장만 있었지 이견은 없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여기서 궁금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나라고 쳐다봤는데 누구 쪽 봤어요? 박용진 의원 쪽 봤어요? 아니면 서른 의원 쪽 봤어요? 비슷한 분들 보긴 했는데요. 아, 비슷한 분들이요? 네, 그분들 누구라고 뭐 하진 않겠지만 설마 혹시 더 자유 토론을 해야 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뭐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이 발언하실까 손을 들고 나오실까 하면서 뒤를 쳐다봤는데 저는 좀 앞쪽에 앉아 있어서 예. 결국에는 발언하시지 않으셨고 아 조홍천 의원도 발언 안 했습니까? 발언 안 하셨습니다. 조홍천 네, 안 하셨고 다른 이견이 없이 그러면 이렇게 총의를 모아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동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서른 의원 언론에서 인터뷰가 돼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대표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서른 의원의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전재수 의원, 사법 리스크 장기화 상황에서 총선 승리 위한 로드맵 마련. 전재수 의원은 오늘 출연 안 하는 날인데 이렇게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출연했어요. 비명계 일부에서도 부결의 한 뜻을 모으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도 오늘 동아일보에서 취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침묵을 했다고 해서 부결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침묵이 곧 동의는 아닙니다. 자, 그럼 여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부결 총의를 모았다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35명은 최소한 이탈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 함께 보시죠. 이재명 공천권 행사하면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있다. 35명은 죽는다. 그래서 35표 이탈표 나올 수도 있다. 적어도 3번 이상 체포동의안 나올 것이고 찬성표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아 그러니까 2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전주혜님 그렇습니까?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부결돼도 또 나올 게 있습니까? 추가 수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428억 그 약정한 부분 이 부분은 이번 영장 청구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럼 체포동의안 국면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확률적으로는 그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뭐 428억 약정 돈을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유동규 씨가 사실은 요 대장동 게이트로 좀 구속이 됐잖아요. 그 범죄 사실이 이제 이러한 그 이익 배정, 초과 이익 그 환수 조항 뭐 이런 것을 없게 함으로써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에 이런 그때는 이제 영장 청구 사실이 조금 금액이 작았습니다만 상당한 그런 손해를 끼쳤다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대장동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이익을 오히려 빼고 그것을 이 4,044억의 이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커요. 업무상 배임. 이 혐의 사실은 지금 이번 영장 청구 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서 유동규 씨는 사실 넘버 2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도 지금 유동규 씨가 영장에 발부대가 되고 지금 그 구속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넘버 2가 구속이 됐으면 당연히 넘버 1, 넘버 1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죠. 넘버 1에 대한 영장 청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없는 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주범, 이 넘버 2가
독박 쓰고 지금 1년 동안 구속이 돼 있었거든. 독박 쓰고 지금 1년 동안 구속돼 있었던 마당에 지금 넘버원이 당연히 이건 영장 청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혐의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그 이탈표는 저는 아까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35표를 얘기를 하시는데 한 5표 미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또 어제도 뭐 전원 이것을 지금 부결해야 된다 이런 총의를 좀 모았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27일에 국회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 때문에 더 표는 더 결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당시에 본인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외치셨던 분인데 정말 양치기 소년도 이런 양치기 소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전용기 의원은 현장에서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헌법에 불체포특권을 넣어놓을 때 그때 법학자들이 굉장히 해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군부독재 있었고 엄청난 뭐 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 민주항쟁도 일어나고 그때 이렇게 불체포특권을 명시해놓은 게 행정부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줄은 몰랐고 그때 해안이 지금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살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3월에 임시국회를 개의하는 시기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당에서 지금 3월 국회 소집을 마치 뭐 흥정의 대상인 마냥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치졸하고 뻔뻔한 장사 속이라고 생각도 했고요. 국회법에 따라 3월 1일자가 되겠죠.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